자, 1일 테스트 한번 볼까요? 민혁이. 봅시다. 피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팀이 있어요? 팀이 얘기 뺐어. 저 일단 땄어요. 팀은 다 점수 때문에 혹시 이거 좀 괜찮은데 지난번에 잘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랬네. 성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성태는 되게 중요해서, 눈금 수동의 개념을 꼭 잘 생각해야 돼. 지난번에 단어 안 집어넣어. 자, 눈금이 뭐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은 뭐라 그랬어? 동작을 받는 거라 그랬지. 그지? 방향점을 바뀌는 거야, 항상. 자, 그래서. 몇몇 동물들은 국가에 보호된다. 그럼 몇몇 동물들은 보호된다니까 프로텍트 아니라 프로텍트 보호하라니까. 아, 프로텍트 보호받죠? 바이. 누구에 의해서잖아. 누구에 의해서가 뭐야? 바이야. 전치다. 바이다. 컨트리. 이번 어선도. 응. 너희 지정을 해줄까? 순한 동물에 동물들로 나는 내 포기하는 거. 뭐? 그다음. 모두가 크리스마스의 파티에 초대될 것이다. 미래니까. 그죠? Will be invited. 이제. 그리고 뭐야? 크리스마스 파티에 의해서 말이다. 파티에 초대될 것이다. 어디 어디에. 전치사 to. 어디 어디에. 그 다음. 내 컵이 마이크에 의해서 깨졌니? 그러니까 내 컵이 깨졌냐? was broken인데 내 의문문이니까 동사 앞으로 가야지. 의문문 만드는 사람은 뭘로? 의문문 만드는 건 틀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 Was my cup broken by my Mike에 의해서 by가 뭐라고? 뭐뭇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4번 우리는 우리의 새 집에 만족한다. Satisfied 문제 줄 알았어.
만족? Come. 응? Satisfy. 동사로 satisfy. 맞죠? 만족? 만족? 하다. 시키다. Satisfy는 뭐라고?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시키다야. 상대방을 만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면 어떻게 돼?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be satisfi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만족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었죠. 어디에? 우리의 새 집에 할 때 be satisfied 그 다음 뭐야? with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어디 어디에 만족하게 될 때야? 알았어? be satisfied with.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by 있으면 안 돼. 그렇지? 5번 병들과 캔들은 환경을 위해 재활용되어야 한다 할 때 bottles and cans는 되어야 한다니까 should 나오고 수동이니까 be recycled죠. 뭘 위해? 환경을 위해, 무엇을 위해의 느낌이 전체 다 4잖아. 4. 그치? 이 바이를 쓰면 어떻게 돼? 환경에 의해서 재활용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바이를 쓰면 의해서. 그 다음 6번 My father turned on the TV. 우리 아버지가 turned on the TV. TV를 켜셨죠. 켰죠. An hour ago 하면 한 시간 전에 TV를 켜셨대. 그러면 바꾸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줄어서 TV는 was turned turned off구나. 내가 잘못 읽었냐? turned off 꺼지다죠. 어. TV가 꺼졌다. 아빠가 껐어요. TV를 turned off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TV는 was turned off 꺼졌죠. off 빠지면 안 되고요. 웃고. 그다음 누구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니까 by my father. 그리고 시간을 뒤에 쓰는 게 좋아요. An hour ago. 그다음 my teacher는요 will improve my writing skills. 내 선생님이 향상시켜줄 것이다. 뭐를? 나의 글쓰기 기술들을, 실력들을. 그랬을 때 my writing skills가 주어로 와서 will be improved. 이렇게 되겠지? 누구에 의해서? by my teacher. 그 다음 the moon reflects light 하면 달이 반사시켜줘요. 뭐를? 빛을. 여기가 목적이잖아. 그럼 이게 주어로 갈 거 생각하고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해. 그러면 여기까지 덩어리야. 빛인데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빛은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is reflected, 반사됩니다. by the moon. 그치? 그 다음 9번 the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뭐야? 놀이동산. 놀이동산은 was crowded, 붐볐죠. with 뭘로 붐볐... 여기서 요거지? The amusement park was crowded by 를 쓰면 안 되고 그치? 뭐뭐로 붐비다 할 때 be crowded with까지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세요? 아까 만족하다 할 때 be satisfied with 그치? 뭐뭐에서 놀라다는 뭐였지? 깜짝 놀라다는? be surprised at 그렇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관심이 있다 하면? be interested in 그렇지. in amusement park은요, was crowded with, 뭘로 붐볐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그 다음에, when the wallet was found, 자, found는, 얘들아, 찾다의 과거, 과거는 뭐야? found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found가 동사 원형으로, found는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어. 하고, 여기 얘기가 무슨 뭐야? 설립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지갑이 설립된 게 아니라, 지갑이. 찾아내는 거지, 경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found는 여기서 틀린 거야. 그래서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 있으니까 퀘스천 마크 안 붙이면 안 돼. 물음표. 물음표 안 붙이는 사람 틀리는 거야. 물음표. 하고 동사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when was the wallet found? 야, 여기도 이기부터 맞네. found. 언제 발견됐나요?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by the police.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 민혁이 봐봐. 이거는 뭐라고? with 아, satisfied with 뭐 썼어? 뭐로 썼어? 뭐가 이거지나? 사라지지 않나? 너희 자, 그 다음 오늘 진도를 또 한번 나가봅시다.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수동태 했고요. 오늘은 접속사 파트인가요? 맞니? 오늘은 챕터 8 접속사예요.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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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치사는 뭐야? 전치사는 뭐니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니? 명사만 나오지. 그래서 전치사는 뭐 하냐면 명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전치사는 뭐라고? 명사를 잡아. 전치사 누구 잡아? 명사 잡아. 그래서 이 명사를 뭘로 만들어줘? 형용사나 부사의 기능으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야. 알겠지? 그럼 접속사는 뭐야?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오지?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접속사는 누굴 잡니? 완전한 문장을 잡는 애야. 전치사는 명사만 잡는 애고. 알겠지? 아까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잡아서 이 문장을 전체사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전체, 이 문장을 통으로 잡아서 전체 보통 부사화 시켜주는 게 제일 많아.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한 후에 after, before, since, because 이런 것들이지? 다 부사화 시켜주는 애들이야. 알겠어? 근데 이 문장을 통으로 잡아서 이거를 통으로 잡아서 부사가 아니라 명사화 시켜주는 애가 있어. 명사. 명사화 시켜주는 접속사가 누가 있지? 그게 바로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과 그다음 뭐가 있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지? 이름. 웨더. 그지? 응. 웨더가 있지. 그지?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if도 있지. if.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를 대답할 때. 현재는 명사들이야. 알겠어? 자, 그리고 접속사에는 이런 접속사 말고 이런 접속사 말고 보통 또 무슨 접속사가 있지? 등이 접속사. 그렇지. 바로 여기 나오는 and, or, but과 같은 거. 자, 선생님 여기 봐봐. and나 or나 but이 나오면 얘네들은 마치 시소 같아. 이렇게 시소. 이렇게 시소 같아. 세모 이렇게. 하고 얘 앞과 뒤의 모양이 같은 형태로 갑니다. 물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는데 주어가 나오고 여기서 첫 번째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두 번째 해야 돼. 또는 여기서 동사 나오고 여기서 형용사가 나왔어. 형용사 보호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오면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형용사. 여기까지. 고품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출제 여기 한번 보자. English as well as Chinese 그러네. 자, soon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말할 수 있다. As well as가 무슨 뜻이야? 뭐뿐만 아니라 앞에 거 English뿐만 아니라 중국어뿐만 아니라요? 영어뿐만 아니라 뭐든. 그러니까 어떤 것뿐만 아니라 China뿐만 Chinese뿐만 아니라 영어도야. 영어뿐만 아니라 Chinese도야. 영어뿐만 아니라. 아닌데. 이거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이거 자, 봐봐. 이렇게. Not only, not only 알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되지? A뿐만 아니라 B. 그지? A뿐만 아니라 B도. 그럼 요거를 똑같이 쓰면 B를 먼저 쓰고, 그 다음, as well as A랑 같은 거야. A뿐만 아니라 B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말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요거 중에 골라쓰라 했잖아. 그럼 쓰려면 어떻게 돼? 수는 말할 수 있다니까 뭐야? 말할 수 있다? Can speak. 그 다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그러니까 차이니지 먼저 써야 되잖아. 알았어? Chinese. 그 다음? As well as. 그 다음 English야. 얘가? 영어 보면 중국어. 이렇게 써야 돼. 요 순서를 모델을 쓴 게 아니고 이걸 바꿔서 쓸 수 있어. 뒤에 것뿐만 아니라 요 앞에 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엔젤레스는? 알겠어. 형제나? 알았어? 머리 쥐어 뜯지 말고. 자. 요거 써놔. 나도니 버돌 써하고. 뭐 헷갈리면 안 돼요. 나도니 A, 버돌 써 B가 B, 엔젤레스 A야. B번은 A뿐만 아니라 B도 할 때.
그러면 그다음 그녀는 고운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다 했지. 그럼 뭐야? 그녀는 나분들을 쓴 거야? 나분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이거 두 번째니까 나분님은 그대로 비워. 이제 a pretty face뿐만 아니라 but also 마음씨도 따뜻하니까 warm heart 이거 as well as 쓰면 어떻게 된다고? 읽어봐. as well as 해서 한번 볼게. She has a warm heart as well as a pretty face.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응. 접속사 and but one은 단어와 단어, 단어와 단어, 부와 부,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접속사가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어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이걸 뭐 이제 상관 접속사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짝을 이루는 표현들 알아야 돼. 자 보자. 요거 both A and B 문제. A와 B 둘 다. both는 항상 몇 개야? 몇 개를 나타내? 두 개를 나타낼 때 A, B 둘 다 할 때 both A and B야. and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either 문제. 둘 중에 하나. 꼭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either A or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 neither는 뭐야? 둘 다 아니다지. 다 지금 세 개는 다 둘 다니까 neither A nor야. or가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야. 그 다음 not A but B는 뭐야?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E. 요거 있는 거야. 여기 있었네. 그지? 이해 가셨죠? 응.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스 A and B는 단수야 복수야? 어 A와 B 둘 다지. 그러니까 A하고 B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복수가 와야 돼. 만약 동사 비동사 보면 여기 뭐가 나온 거야? 아가 나오는 거야. Either A or B는 B에. 그렇지. B에다 맞추는 거야. 단수로 보는 거야. 그리고 A나 또는 B나 만약에 either you or he 하면 is가 오는 거고. Either you or I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네. I 하면 am 나오는 거고, 그렇지? Either he or you 하면 아가 네. 나오는 거야. 복수라서 아가 아니라 요 뒤에 거 맞춰. 알겠지? 그 중에. 그다음 neither 어때? A와 B 둘 다 아는 지지. 이거는 단수야 복수야? 일단 그 B야. 그지? 얘도 either처럼 neither도 B에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도 B에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you nor he 하면 is, you nor I 하면 am. 알았어? I nor you 하면 neither I nor you 하면 아 라고 나오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여기다 맞춰서.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그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 여기 설명이 나오나? and, but, or 짝을 이룬 표현이 주어로 쓰일 때, 그지? 동사는 주로 동사와 가까운 B의 인칭과 쓰일 것입니다. 그지? either you or your brother니까 has 단수. your brother as well as you. 이거는 주어 뭐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브라더도 이렇게지. 여기가 주어야. has. have 쓰면 안 돼. 알겠지? as well as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브라더. 이렇게 된다. 보스는 무조건 복수야. 보스는 볼 것도 없이 복수야. 무조건 둘이야. 너와 너의 브라더 둘 다 해. 알겠지? 응. 대학자 학교에서 엄마를 도와줘야 돼요. 자, 좋았어.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홀수범부터 볼게요.
이게 아니라 내 거야. 어? 너는 왜 네 거 내 거를 자꾸 헷갈려하지 이 사람에? 주어 어딨어? 그녀는 어딨어? 시제 과거잖아. 했다. 형은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이거만 나온다고? 아, 저거 없이? 자꾸 빼먹어. 어? 정신 차려. 홀수 보면 안 돼. 야. 네. 스윙의 과거, 스윙 뒤야.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거 안 봐? 나 안 고쳤어? 고쳤어. 뭐라 쓴 거야? 페인트 나도니? 이게 뭐야?
그녀는, 그지? 그녀는 어제, 그지? 수영했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쳤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그지? 나둡니다. 나, 언니, 너는 쌤. 그 다음, 법. 뭘 준비했어? 뿐만 아니라 구독, 몽몽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야. 어이 뭐였어? 나중에 구독 써야지. 제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주로 어디다? 친구들이세요. 나도 이거 친구 써야지. 어려워하네 애들은. 그냥 구독이 나온 거지. 이거 했을 뿐만 아니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쓴 거야? 니들? 니들 많이 캐. 캐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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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어. 있는 단수 거야? 너 앞에다 많이 들어가서 또 써야 돼? 그럼 여기 주석 쓸어보는 표정. 차리실 거야. 여기 구멍 보세요. 한글 구멍 좀 올려. 이거 주어는 뭐야? 질문 주어는 뭐야? 뭐? 주어, 아니, 까먹지. 단서 없지. 단서 없지.
취지 나오는데 그러면 자랐구만 아니라 센터 총을 다 죽으면 됐거든요. 이건 뭐예요? 난 안 돼? 어허 이리까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여기를 총을 죽을 수 있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죽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춤을 잘 춘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 너뿐만 아니라 한 뭐야?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여기가 주어잖아. 여기 봐.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여기가 주어잖아. 그럼 뭐야? 니네 하는 거 일단 not only you 그 다음 but also she 그 다음 춤을 잘 춘다. be good at이니까 주어 뭘로 봐야 돼? she로 봐야 되죠. is good at 그래 댄싱 이렇게 되지 맞니?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죠 이렇게 아홉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She is good at dancing. She 그다음 is. She is? 그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니까. She as well as you. 그리고 주어는 뭐야? you가 아니고 she야. she. she가 주어였지. 그러니까 뭐야? is good at dancing. 그래서 그러면 여덟 글자지. 아홉 글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요 as well as를 쓰면 됐네. 그지? 이렇게 잘 해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 자, 명령문이 뭐야? 명령문이 뭐야? 해라 하는 게 명령문이지 뭐. 그지? 해라 하는 게 명령문이야. 명령문 다음에 end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명령문 다음에 end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이거 해라 and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해라 이러고 or 하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문 다음에 end라고 말하면 해라 그러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너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해볼까?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하면 어떻게 될까? 친절해라 명령문이니까 뭐야? 친절해 kind는 형용사잖아. 그치? kind는 형용사니까 동사가 되려면 비동사가 앞에 있어야지. be kind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하면 be kind to people. 그냥 people 쓰면 안 돼요. to people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and 너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you 그렇지 can make make 쓰라고 make many friends 그렇지 됐지 그래서 해라 그러면 자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걷들어올 것이다 기다려라니까 막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라 and 그러면 그지 I will come back 내가 돌아올 것이다 soon 곧 그지 침착해라. 그렇지 않으면 침착하다가 뭐지? 그래서 calm을 썼네. calm, 침착한 형용사야. 그러니까 침착해라 하려면 be calm.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or 그러면 하면 and 하고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ake 너는 만들 거다. 너를 mistake 실수를 할 것이다. 오케이 다시 실수를 할 것이다. 침착해야 돼. 얘네도 명작할 때 침착해야 돼. 자꾸 자꾸 거기 위에 써 있는데도 써 있는 거 똑바로 안 보고 쓰고 덜렁거리지 말고 그렇지?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이거 쉬운 잘 나온 거니까 명령문 다음에 end나 오는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해보세요. 홀스범만 홀스범부터 해.
일 사지 마라. 영영 문제.